다락방의 도깨비 제44화 죽음의 계곡 글 태우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니? 다락방의 도깨비 43화 나비 그리고 아이들 기억나니? 문다리와 도깨비들의 힘으로 갇혀있던 아이들이 나비와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 이제 또 다른 문다리만 구하면 되잖아. 그런데 다락방의 도깨비 44화의 제목은 죽음의 계곡이야. 죽음의 계곡이라니 뭔가 으스스한 기분이 드는데 제목만 봐도 또 다른 문다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과연 문다리와 거꾸로 특공대들은 또 다른 문다리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자. 붕덩! 문다리와 거꾸로 특공대가 검은강으로 다시 들어갔어. 이번에는 거꾸로 세계의 블랙비와 블랙걸, 퍼플걸과 주아도 함께였지. 금빛 드래곤이 검은강의 바닥을 환히 비추고 있었어. 금빛 드래곤, 뭔가 보여?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우! 금빛 드래곤! 잘 찾아봐! 투명하고 검은 구멍이 보일 거야. 그래, 문다리와 거꾸로 특공대는 검은강보다 더 깊은 곳, 죽음의 계곡을 찾고 있었지. 무슨 소리가 들려? 윈드비, 이 소리 폭포 소리야. 폭포라면 죽음의 계곡인 거야? 금빛 드래곤, 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자. 알겠어, 문다라. 금빛 드래곤이 거꾸로 특공대를 태우고 폭포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빠르게 헤엄쳐갔지. 금빛 드래곤! 저기에서 소리가 나고 있어! 불빛을 비춰줄래? 응, 윈드비. 금빛 드래곤이 콸콸콸 폭포 소리가 나는 곳에 불빛을 비추었어. 그러자 검은강 바닥에 동그랗고 투명한 유리문이 보였어. 유리문은 아주 컸는데 유리문 아래로 폭포처럼 강물이 떨어지고 있었지. 유리문 아래가 얼마나 깊은지 금빛 드래곤의 환한 불빛도 바닥 아래까지 닿지 않았어. 깊고 깊은 검은 계곡이었어. 우와,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다. 우와, 문다라, 이곳이 죽음의 계곡이야. 그래. 여기가 바로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신들만이 열 수 있다고 전해지지. 금빛 드래곤, 죽음의 계곡은 어떻게 열 수 있는 거야? 나도 잘 몰라. 이 문의 비밀은 신들만의 비밀이라 누구에게도 전해지지 않았거든. 신들만이 비밀을 알고 있다고? 우리가 염라대왕에게 가는 길을 열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비밀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얀비, 물론이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자, 모두들 준비됐니? 시작한다. 퍼플걸의 이야기에 맞춰 문다리와 거꾸로 특공대가 주문을 외웠지. 하지만 거꾸로 특공대의 마법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 유리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 이럴 수가. 우리 모두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어. 왜? 죽음의 계곡의 문은 마법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여는 걸까? 블랙 세계에서도 이렇게 똑똑 두드렸는데. 문다리가 유리문을 똑똑 두드리자 유리문이 이내 말랑말랑해졌어. 마치 젤리처럼 말이야. 친구들, 먹어봤지? 과일로 만들어진 젤리. 유리문은 딱딱한 고체 형태도 아니었고 물 같은 액체 형태도 아니었지. 투명하고 속이 환하게 보이는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였어. 유리문이 젤리문으로 변한 거야. 문다리가 손을 젤리문에 넣었어. 그러자 문다리의 손이 젤리문 사이로 쑥 통과했지. 친구들! 죽음의 계곡! 문을 열은 것 같은데?
어떻게 문다리가 문을? 왜? 왜? 역시 문다리야. 문다리 최고. 뚝뚝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열렸네. 문달아, 이제 거꾸로 세계의 문다리를 구하는 건 우리에게 맡겨줄래? 문다리를 구하기 전에 빅뱅이 일어나선 안 되잖아. 네가 또 다른 문다리를 만나면 빅뱅이 일어나고 말 거야. 응, 그래 알겠어, 퍼플걸. 왜, 왜? 문다리의 수호전사! 이 복수리가 문다리를 잘 지키고 있을게. 자, 문달아, 이제 내 등 위로 타렴. 문다리가 금빛 드래곤에서 폴짝 내려와 복수리의 등 위로 올라갔어. 금빛 드래곤은 거꾸로 특공대를 등 뒤에 태우고 젤리문을 향해 헤엄쳐갔어. 자, 간다. 모두들 꽉 잡아. 문다라, 다녀올게. 안녕, 거꾸로 특공대. 꼭 문다리를 구해줘. 그런데 이런, 금빛 드래곤이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 어떻게 된 거지? 친구들, 꽉 잡아. 내 몸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 퍼플걸, 나 지금 날고 있어. 그래, 주아야. 우리 지금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아. 죽음의 계곡은 엄청 무서운 곳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이상한 곳이네. 주아의 말대로 죽음의 계곡은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한 곳이었어. 고요했어. 거꾸로 특공대의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금빛 드래곤의 불빛 외에는 검은 어둠만이 가득했지. 조용하고 어둡고 그리고 무거웠어. 축축하고 무거운 공기가 검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지. 그곳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비어있는 곳이었어. 자, 친구들, 문다리를 빨리 찾아보자. 블랙걸은 위로, 블랙비는 아래로, 하얀비는 왼쪽으로, 윈디비는 오른쪽으로, 거꾸로 특공대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또 다른 문다리를 찾았지. 문달아, 내 목소리 들리니? 문달아, 어디 있니? 문달아, 하얀 비가 왔어. 문달아, 문달아!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까? 또 다른 문다리를 부르는 거꾸로 특공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 어느 누구도 문다리를 찾지 못했지. 블랙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어. 문달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문다리를 찾다 지쳐 슬피 우는 블랙걸을 하얀비가 꼭 안아주었어. 블랙걸, 걱정하지 마. 문다리를 찾을 수 있어. 하얀비, 문다리가 보이지 않아. 슬피 울던 블랙걸의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며 커졌어. 하얀비, 혹시 저쪽? 블랙걸이 가리키는 그곳, 그곳에서 무언가 보였어. 금빛 드래곤이 재빨리 밝은 빛을 그쪽으로 비추었지. 저건 분명 문다리야. 문달아! 문달아!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 블랙비가 또 다른 문다리를 향해 몸을 움직였어. 블랙비는 조금이라도 빨리 문다리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 블랙비, 내가 도와줄게. 수리수리 뚝딱뚝딱! 마법의 양탄자야, 나와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윈드비가 주문을 외워도 마법의 양탄자가 나오지 않았어.
윈드비, 내가 해볼게. 수리수리 마수리, 검은 구름만 나와라! 아, 어떻게 하지? 퍼플걸이 주문해도 검은 구름은 나오지 않았지. 윈드비와 퍼플걸이 주문을 외웠지만 무용지물이었어. 죽음의 계곡의 검은 공간 속에서는 거꾸로 특공대의 마법도 검은 공간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지. 거꾸로 특공대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또 다른 문다리에게 다가갔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허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천천히 움직였지. 검은 강 죽음의 계곡 앞. 문다리와 복스리가 거꾸로 특공대 친구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복스라, 복스라! 친구들이 문다리를 찾았을까? 워워! 걱정하지 마, 문다라! 하지만 벌써 두 시간이나 지났는걸. 너무너무 걱정돼. 워워! 기다려봐! 문다라, 사랑이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응? 사랑이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응. 그때 젤리문 위로 손바닥이 보였어. 주아의 손이었지. 이어서 금빛 드래곤의 머리도 보였지. 으아, 복스라! 주아가 왔어! 금빛 드래곤도 거꾸로 특공대가 돌아왔어! 문다라! 주아야, 문다리는? 문다리는 구한 거야? 아니. 주아가 울먹이며 문다리에게 말했어. 그 사이 거꾸로 특공대가 모두 젤리문을 통과했지. 블랙걸이 또 다른 문다리를 꼭 안고 나타났어. 블랙걸, 어떻게 된 거야? 영원히 문다리의 영혼이 사라졌어. 뭐? 문다리의 영혼이 사라졌다고? 금빛 드래곤, 그게 무슨 말이야? 문다라, 죽음의 계곡은 텅 비어있는 곳이라고 했잖아. 외로움과 슬픔, 절망만이 있는 곳. 하얀 비, 죽음의 계곡, 검은 공간 속으로 문다리의 영혼이 사라졌나봐. 윈드비, 그럼? 우리가 갔을 때 문다리의 영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미안해, 문다라. 그래서 내가 문다리를 만나도 빅뱅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응, 문다라. 너희 둘 이미 다른 존재가 된 거야. 문다리가 또 다른 문다리를 바라보았어. 미안해, 문다라. 늦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모두들 꾹 울음을 참고 있었지. 문다리의 슬픔은 바람이 되어 검은 강 아래로 소리내어 불고 있어. 도깨비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 오랜 침묵 속에 갑자기 문다리가 소리를 쳤어. 아! 친구들, 가자! 문다리네 집으로! 가야지. 아저씨 아줌마에게 문다리를 데려다 줘야지. 아니야! 문다리를 구할 수 있어! 뭐? 구할 수 있어? 응! 사랑이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응? 응! 사랑이 사람을 찾을 수 있어! 친구들! 다락방의 도깨비 44화 죽음의 계곡 잘 들었니? 마지막에 문다리가 했던 말 기억하니? 사랑이 사람을 찾을 수 있다! 과연 그 말대로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 정말 영혼이 사라져버린 또 다른 문다리를 구할 수 있는 걸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 문다리가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는 건 너무 슬프단 말이야. 그치? 어? 그런데 잠깐? 사랑이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상하네. 내 착각인가? 분명 들어본 것 같은데 말이야. 아무튼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친구들, 안녕!